진짜 머리 자르고 이러니까 별로. 근데 양은 이렇게. 근데 양은 많이 넣어. 그래요? 많이 넣어. 청어는 양이 많이 넣어. 근데 이게 딱 맛있기는 맛있어요, 청어가 진짜. 청어 진짜 최고의 살갑. 청어의 효능 아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등푸른 생선. 청어가 가마기 만드는 거 아닙니까? DHA인가? 그래서 뭐 두뇌 발달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어찌됐건 사람한테 등푸른 생선 이게 다 좋은 거잖아. 고등어, 청어 이런 것들이, 그죠? 정어리. 그렇죠. 그죠? 오, 기술자. 야, 이건 또 저거 도려내면 저건 못 먹잖아, 그죠? 그렇죠. 야, 진짜 이게 손이 많이 간다. 손이 엄청 많이 간다니까, 이거. 방송에 높임말 쓰세요. 말 놓지 마시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까? 네, 구독자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장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다. 아, 그래요? 전 나이가 저는 어립니다요. 머리만 빠졌지. 그래요? 네. 연세가. 연세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여기 30년, 30년 하셨다면서요? 뭐, 시장 사람들 대부분 다 30년 경력이 되죠. 하여튼. 저번에 그 칼질은 내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눌러서 쓰는 기술 인정. 누르는 게 아니라 뭐 순식간에 그렇죠. 그 누른다는 말하면 표현이 잘못된 거고. 이따가 청어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청어도 그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저는 이게 최애 생선. 3시, 4시에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김회장이 물건 사러 나오죠. 아, 좋은 거? 물건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싸게. 그 다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특별한 게 있으면 먼저 사시고 싶어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또, 가격이 또 저렴할 수도 있고. 뭐가 있나 싶어서. 아니, 평상시에 또 안 나오던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아, 주말에는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조금 물건. 예, 대부분 사람 또 주말에 사는데 많이 오니까 물건을 좋은 걸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물건 구입하셔서 한 4시 정도 되면 회도 떠주시겠다. 예, 3시부터. 구독자님들한테. 예,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3시부터 한 4시는 물건 사셔야 될 것 같고. 한 4시. 예, 4시부터 좋습니다. 4시부터 한 7시까지는 회 떠주시겠다. 저렴하게. 고맙습니다. 이 껍질 진짜 예술이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이게 아무나 다니면 안 되는 건데. 칼집을 넣고.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이거. 왜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데. 노하우가? 이거 저기 영덕 가면요. 할머니들이 더 잘해요, 사장님보다. 할머니는 잘하지 뭐. 그냥 한번 찍어볼까요? 아니,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 사람. 근데 사실 거긴 이게 물에 씻기 때문에 이 구수한 맛이 좀 덜해요. 그 사람들 왜 물에 씻지? 물에 씻는 사장님보다 나이 많아요, 그 분들이. 아, 그분들 왜 물에 씻죠?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기술도 없고, 그 해동지 같은 것도 없고, 일단 물에 넣어서 깨끗하게 일단 한번 회를 씻어버리기 때문에. 회가 기름기가 작고 담백하긴 하지만 그 구수한 맛이 좀 덜하죠. 그렇죠. 물에 씻으면. 부산도 그렇지 않아요? 부산은 아나고만 물에 씻죠. 아나고만. 오, 저렇게 하면 예쁘다. 하나씩 그,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그죠? 손이 많이 가서 못합니다. 웬만하면 미리 주문하면 안 되고 손님이 미리 주문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전에 해야지. 아니, 사전 하루 전에 주문 받아야죠, 그러면. 딱 세 개, 네 개 한정으로. 알겠습니다.
길쭉에 쓰려야 됩니다. 아, 길게? 예. 길쭉하니까 알고. 길게 터진 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요? 아, 이거 광어 쓸 때 기술처럼 그렇게 하시네요, 그죠? 예. 아, 턱, 턱, 턱. 예, 저는 순식간에 땡깁니다. 순식간에 땡겨서 이렇게. 번개처럼 땡깁니다. 많이 그렇게 이제 유격을 많이 안 주시고, 그죠? 왔다 갔다 간격이 넓지 않으시네요. 선생님, 이거 칼질 기술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광어도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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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나 그건 좋죠. 인정하시죠, 그죠? 아니, 그러면 저만 할 수 있는 기술. 줄 세울 때도 이렇게 약간 옆으로만 그냥 이렇게 딱딱딱 적히던데? 길쭉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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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 믹스 커피 먹으면 돼요. 우리 싸님. 아, 그러고 나 얘 돈 안 줘, 돈 줘야지. 예. 어머! 돈을. 아니, 한 입을 듣고 주무시는 분들이 왜 돈 주고 받고. 돈을 안 주고. 왜 니 돈 내 돈 따져요? 아, 그, 저. 어디 있어요? 저게 갖다 줄까, 저게? 저게 3만 원이라는데? 살까? 어우, 맛있어 보입니다. 와, 이게 진짜. 생어는 고소합니다. 고소한데 잘못 먹으면은 물은 좋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배탈 나요? 기름기가 많아서 그렇죠? 기름기가 많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서 양파, 그 다음에 오이, 당근 이렇게 채 썰어서 식초 조금 넣고요, 매실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비벼 먹어요. 이거는 기름기 많은 고기라 당이 좀 안 좋고 나서는 조금 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식. 아니 뭐 한 점 문화, 바다를 그린다는 거는 한 점 문화, 일 점 문화 똑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채소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드셔보신 분만 드셔요. 이게 그 로바다 야끼 같은 데 가면 이게 초밥으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갑니다. 예. 먹은 집스럽네요. 김에 삶으도 맛있고 김치 삶으도 맛있고 김에 싸 먹어도 맛있고. 예. 방어처럼. 역시 우리 부산 갈매기. 현명이 부산 갈매기입니다. 그래요? 오리지널 부산 아니신 것 같은데. 부산 그 주변 뭐 이런 데 아니에요? 태어나기는 부산에 태어났습니다. 저 부산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노량진에서 청어회 한번 드셔보시죠. 너무 많아. 아니에요? 욕심 많게? 잘 안 집. 그러니까 유천생도 아니고. 고소하다. 명덕에서 먹을 때는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덕에서는 물로 씻는데 이건 물로 안 씻고 물을 채소화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더 고소하고. 근데 잘못하면 이게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뼈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우, 이 칼질을 엄청 잘하는 프로가 하니까 30년 되신 제일수산 사장님. 자, 한번 회덮밥으로 드실 거죠? 그냥 이렇게 드실 거예요 그냥? 회덮밥. 야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채, 오이, 당근, 뭐죠 이거? 양배추, 그 다음에 무채. 자, 넣죠. 양파도 있어요? 양파는 없는 것 같죠. 파프리카 좀 있는 것 같죠. 집에 있는 그냥 야채 뭐 아무거나 쓸면 돼. 무채. 아, 표준말 써야죠. 아무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를 넣으면 좋은 것 같고 뭐 쪽파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은 것 같고.
향기가 있는. 양파 매워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넣고 회는 언제 넣나요? 회를 먼저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회를 적당량. 청어를 넣는다. 회를 넣으셨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회 밑에 깔린 무채를 안 먹는데 드셔도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건 뭐죠? 메시레키스를 좀 넣어야 됩니다. 좀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배탈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름기가 많아서 저도 그렇죠. 기호에 따라 식초 같은 걸 넣으셔도 되죠, 그죠? 비비세요. 긴장하시는 거 같죠? 영상 찍어서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장이 부족한. 초장 더 넣으세요, 그러면. 내가 봐도 작아 보여요. 그치? 어!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제 밥 비빌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활용 점정 넣으셔야죠. 비벼서. 이거 안 넣으세요, 이거? 매실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기름입니다. 기름 두화. 두화. 공주님도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고소한 냄새가. 한 젓가락 해보시죠. 한 젓가락 한 실리. 오, 도둑이다. 이렇게 먹으니까 청어 맛이 안 나는데. 잘 비벼진 것 같아요. 청어 맛이 안 나면 왜 먹을 청어 맛이 나야 먹죠. 그냥 회 같은데. 비린 맛이 안 난다고? 그 광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엄지 손가락만 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 영등에서보다? 네. 영등 맛이 없었어요. 왜요? 그게 뼈가 씹히고요. 뼈가 안 씹히는. 그럼 물에 지저분해, 씻어서 그런. 지저분해. 하여튼 이게 되게 그 기술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먹읍시다 이제.